네, 오늘은요, 씨앗 파종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들을 다 끄집어냈고요. 보시면은 2018년도 주로 최종한 것도, 2017년도 것도 여기 보이고요. 이쪽은 다 2018년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이 2019년도. 이쪽에 많이 있는 게 2020년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저는 뭐, 지난해 거안 심고 몇년전걸 끄집어내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뭐 싹이 나는 거야? 의문 가지시겠지만, 제 거니까 싹이 납니다. 제 거니까요. 왜 날까요? 상온에 보관을 했으면 물론 대부분 안 나는데, 네, 제 거는 냉장 보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면 5년 후에 끄집어서는 해도 발화가 되고 10년 후에 해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배추 같은 경우 보면 한 봉다리를 대부분 안 쓰니까 그걸 상온에 보관을 했다 다음에 하면 안 나는 게 많아요. 실제로 뭐 2년 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를 냉장고에 넣다 하면 백발백중 다 납니다. 옥수수도 그렇고요. 옥수수는 그 다음에 거는 안 나거든요. 다음에는. 근데 옥수수도 이런 식으로 냉장 보관했다 하면은 백발백중 다 나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냉장 보관하셨다가 매년 꺼내서 파종을 하십시오. 네, 흙은요. 흙은 이렇게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트모스를 썼던 거를 재사용하고 트레이에 이렇게 쭉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판판하게 밀대로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 물을 먼저 한번 줄 겁니다. 물을 주어놓고 파종을 하고 그리고 약간 흙으로 덮고 살짝 날리면서 덮고 그리고서 비닐로 덮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쌈채류 같은 거는 이렇게 구분별로 해가지고 나면은 뽑아서 또 트레이 작업할 거고, 오이 뭐 참외 같은 것들이요. 요거는 59 트레이에다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된 육묘 상자에는 이렇게 물을 미리 뿌려줘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종한 다음에 물을 뿌리면 피어나가고 재 섞이니까요. 미리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 돼요. 네, 특히 상추, 쌈채소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 아주 자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딱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레이 하나에는 쌈채소만 심을 거고요. 그래서 둘레 여섯 8가지 심습니다. 그리고 이 바가 하나 있는데 라벨링을 여기다 하시든가 그 테이프로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써 놓습니다. 쭉써 놓으면 이제 품종 확인이 되겠죠. 네, 두 번째가 이제 치코리. 입니다. 치커리 해서 이렇게 하고 요 사이에 뿌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칸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모듬 성취 이제 마지막 하는데 씨앗이 이렇게 자잘하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원래는
가는 모래에 섞어서 이렇게 훌을 뿌리는데 워낙 양이 작게 하니까 저는 그냥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양 많이 하실 분들은 가는 모래에 섞어 가지고 뿌리시면 균일하게 뿌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레이 흙에는 아까 먼저 그 건조를 해서 좀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이제 물을 주면 워낙 씨알이 자잘하니까 이제 뭐 뒤죽박죽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다 됐으니까 여기에 고운 흙을 망으로 이렇게 살살 쳐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서 비닐을 덮어놓으면 이 흙이 이제 위에도 젖으니까요. 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이런 체에 흙을 넣고요. 위에서 흔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흔들어주면 고운 흙이 위에 가서 덮이죠. 그래서 씨앗에 두세 배 정도 덮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잘한 거는 사실은 뭐 안 덮어도 그리고 위에 비닐을 덮어 놓으면 발화가 되기도 하는데요. 되는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두세 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망에 해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위에 됐죠. 씨앗이 간혹 보이는데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발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따뜻한 곳 들여놓고 비닐을 하나 덮어두면 수분 유지되면서 발화가 금방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잘한 것들은 빛이 있어야지 발화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에 의해서 발화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복덕까지 마쳤으니까 흙까지 덮었으니까요. 이런 하얀색 계통에 비닐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씨앗이 자잘하니까요. 빛이 좀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씨앗이 큰 것들은 그 파란색 비닐 있죠. 그런 거 하셔도 반차광 되는 거. 그런 거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상태면 노지에 두셔도 발화가 잘 되죠. 네, 오늘의 할 일이 끝나갑니다. 씨앗 파종 거의 끝나가고요. 이제 흙만 덮으면 끝입니다. 제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참외라든가 우유는 59 트레이에다 따로 하는 거고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큰 씨앗들도 다 물까지 주고 덮었습니다. 오늘의 일과를 여기서 마칩니다.